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오랫동안 이제 들으셔가지고 머리로는 이제 아실 수 있는데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행동이 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분들은 다 이제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제 나가고 이렇게 내가 몸이 좀 아프고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게 이게 잘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애라서 그럴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이게 잡아 나가야 돼요. 예배 때그 찬양을 따라 하는데 자 이게 찬양하는 게 힘들고 막 이제 고문처럼 느껴지고 예 그런 게 이제 혹시 있다라고 한다면 그왜 그러냐 그 흐름을 못 타서 그래 흐름을 타가지고 거기에 동참만 되어지면 그 찬양이 즐겁고 예, 재밌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흐름을 타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뭐 머리로는 다알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로 간다, 영광으로 간다. 예, 근데 이게 뭐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이제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이 시간이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밥 먹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인생이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대만 잘 헌신해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예배자 훈련 제가 아까도 이제 했는데 이제 조금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오후에 우리 수지 애들 이제 예배자 훈련 하는데 그것처럼 이제 애들 예배자 훈련을 5시부터 6시까지 좀 할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혹시 예배자 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5시부터 6시까지 한번 오시면 그 아래서 같이 좀 이제 강의하고 실습 애들이랑 같이 하는 식으로 그때 여기 이제 5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는 시간 말고 5시부터 6시까지 이제 아래서 예배자 강의 같이 이제 들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은 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은 그렇게 하는 걸로 예배자 훈련 아까 한 것처럼 네, 아멘 예 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렇죠 뭐 하나님의 높은 찬양 단계별로 찬양하면서 뭐 감사 보혈 뭐 이런 거 단계 이런 걸 이제 알수 있는데 흐름을 타는 실제적인 부분들이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될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고 다 손을 번쩍 다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애는 두손 들었어. 난 진짜 되고 싶다고. 예, 근데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열정이 없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곧바로 이렇게 내가 예배자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번쩍 들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예, 근데 그래도 아직 과정이 많이 남았는 과정이 아직 많이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주어지는 흐름 가운데 또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 윈드서핑 탈때 파도가 이렇게 칠때 균형을 잘 맞추고 윈드서핑에 동참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그러나 또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그런 어떤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계속 이제 균형 잡힌 상황 가운데 훈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기름 부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뭐 드리면 좋고 뭐 안 드리면 안 좋고 뭐 그게 아니고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는 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요, 우리 아이들 볼 때 많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칭찬만 해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또 칭찬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잘못된 부분들을 또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이제 교육 방법이 잘못된 부분을 덮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라고 돼 있어요. 면전에 책망하는 게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딱 이제 저 PPT가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만 딱 집중하고 저 찬양 따라 부르고 할 수 있도록, 인도자가 어떤 분이든지 이렇게 연주자에 신경 쓰지 말고, 예, 연주자가 막 이렇게 치는데 나도 이렇게 쳐야지 막 이렇게 연주자 흉내내는 식으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요, 기도할 때도 목사님을 쳐다보지 마. 자꾸 이제 목사님 구경하고, 예, 습관이 됐어요. 예, 목사님 쳐다보고 또 옆에 애들 쳐다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딱 눈 감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훈련 장소, 그리고 할 말을 다 하는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반응을 해야 돼. 이거 보고. 그리고 경배 시간 때 아까 그랬지, 경배 시간 때 무릎 꿇는다 그랬지 너희들. 내가 딱 보니까 무릎 안 꿇대. 그냥 뭐 앉아있대. 예? 경배 시간 때 무릎 꿇고 딱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 돼야 돼. 훈련이 돼야 돼. 이제 찬양 끝날 때쯤 됐지 해가지고 딱 이제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하고 이렇게 막 구경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요. 아멘. 예, 끝까지 이제 예배 끝까지, 예배 끝까지. 제 말이 고문으로 들리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1시간 반, 1시간 40분 흐름을 잘 타면은, 응?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여기 뭐 개척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려고 여기 부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배웠던 마태복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위용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의 광대함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자랑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크고 넓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해가 비칠 때 헤롯 성전이 보여지게 될 때 빛이 반사될 때 그 아름다움이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도 자랑하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마태복음 24장 이전에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그 모습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도 굉장히 큰 가치로 여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는 것이죠. 아, 너희가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구나. 성전의 위용을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그것을 공유하고 싶나 보구나. 아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 것,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전은 무너질 때가 온다 이거예요. 끝이 온다 이거예요. 성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 환난 중에 믿음이에요. 환난 중에. 환난 중에도, 적그리스도의 때에도 유대인들아, 제자들아, 견딜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아까 우리 계속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우리예요, 우리. 이거 모든 역사의 초점이 우리 예배자에게로 맞춰져 있어요. 예배자에게. 지금 온 정치 모든 역학 구조가 다 누구를 초점으로 맞춰져 있어? 여기를 초점으로 맞춰져 있어요. 지금 그 예배자와 또 악령과 이제 영적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계속 패배합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 가운데 계속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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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면 점점 연합하고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제 힘을 다지는 것입니다. 힘을 다지는 것이 마치 여호수아서와 같이 여호수아한테 한번 지니까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모래 숫자와 같은 수많은 군대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모여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그 숫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멈칫했었던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징을 또 나타내시는데 해와 달이 탁 이제 멈추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승리를 허락하시는 그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를 노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근데 그 가운데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목적이라고 한 우리의 미혹, 우리의 실족함이 목적.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뒤처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뒤처지는. 그리고 특별히 정말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뒤처지면 더 성과를 냈다라고 저쪽 이제 원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큰 미혹들과 두려움들을 저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가운데, 자, 여러분들, 더욱더 저들이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더욱더 저들의 힘이 세진다라고 그들 스스로 느껴진다라고 할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또더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웅장한 성도들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거룩한, 전보다도 더 상상할 수 없는 더 거룩한 자들이 준비되어지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전이랑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자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과 같이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전에 마태복음 23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안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인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자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화를 선포하죠. 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칠화를 선포합니다. 칠화 7번의 화. 완전수 아니에요? 칠이. 완전하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일 수 있죠. 신학자들 성경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목회자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삐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선포하시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호이고, 호이 우리 배웠지? 호이. 헬라어로도 오오오 하는 어떤 그런 감탄사의 구문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성 이게 이제 어떻게 들으면 곡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또 다른 어떤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활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것이 성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성전보다도. 성전이 무너져도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꺼져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가는 것.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아까 배웠지? 영 흐름이 뭐냐면 찬양 뭐 노래 잘하고 막 키보드 잘 치고 요거보다도 진리 가운데 탁 접붙이면 진리 가운데 탁 뭔가 딱 잡았으면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줄을 이거 잡았다. 이거 금보다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줄을 잡았다. 이거 진짜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줄을 잡았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마다 막 우리 안에 익스플로전 폭발이 일어나 어떤 이제 찬양에 익스플로전 익스플로전 미스티 에드워즈가 막 부른 찬양 중에 그게 있는데 폭발해. 폭발한 그거 알아? 속에 막 폭발하는 거지. 알아? 그 열정, 이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열정,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열정이 어디로 향해야 돼? 열정이 진리로 향해야 돼. 진리로. 아멘. 이 말씀 선포에 관련된 그 진리. 그래서 이 가운데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그래서 이제 부모님 말씀에 잘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싸우지 않고 또잘 지내고 그리고 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충성됨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 나이 때그 기준을 다 충족시키는 삶을 기름 부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열심히 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충성하고자 하는 목표 의식이 함께 가야 우리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게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보다 중요한 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들 개개인 즉한명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수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 하실 때, 그 죄인에 대해서 한 죄인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있지 아니한 어떤 양을 목자가 데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어짐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 자유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그 누구도 어떻게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담대함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전 세계 교회들의 운명과 함께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운명과 이방교회의 운명이 이게 맞물려져 있는 톱니바퀴로 맞물려져 있는 그 상황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성전의 화려함으로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때쯤에 성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번역이 주의하라고 하는 단어가 주의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주의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하라. 그리고 주의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본다라고 하는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일단 살펴보 그 다음에 that, see 다음에 that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계대명사 명령형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살펴봐야 돼요? 뭐 어떤 뒤에 것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 바깥의 상황도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어저께 미시성을 가진 어떤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위기이래요. 지금 저 지금 이재명이 비례대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 완전히 이재명 호위무사로 지금 다 했는데 사실은 그 이재명 호위무사가 아니고 그건 둘째고 첫 번째가 뭐냐면 다 주사파거든요. 종북 주사파. 아주 극좌 주사파 중에서도 극주사파예요. 임종석을 내쳐낼 정도로의 주사파예요. 임종석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임종석을 내쳐낼 정도로 아주 근본 없는 주사파. 그러니까 임종석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주사파예요. 완전히 북한 아니면 못 사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갈 게 뻔하기 때문에 문성근 같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김일성이랑 사진 찍은 걸 대놓고 올렸습니다. 대놓고. 저게 만약에 박정희 시대였다고 한다면 저거 깜빵하는 겁니다. 민족 학살자 김일성 사진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비례대표로 하면은 무조건 국회의원 들어가고 그리고 비례대표 1, 2번인가요? 누구 임태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1번인가 2번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군인권센터 소장인데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동성애자로 대놓고 공천했어. 그리고 그 여호와 증인들이 군대 뭐 안 가도 되게 됐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법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임태훈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차별금지법 발의를 계속 할 겁니다. 차별금지법에 목숨을 걸 겁니다. 아예. 그렇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그거 이겨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지금 그나마 그래도 기독자유통일당이 요즘 이제 새를 떨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부정선거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될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지. 국회의원들 그들이 10명이 되게 되면 모든 정보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대요. 국회의원이 뭔가 정보를 요구하면은 그게 제일 국회의원 힘 중에 제일 센 힘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돼. 다 오픈해야 돼. 그리고 그 관련된 뭔가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은 출석해야 돼. 나오라고 해가지고 출석해야 돼. 출석을 안 하면 안 되는 그 권리가 국회의원의 큰 어떤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이 가장 중요시 여겼는데 미국과 한국의 전쟁 작전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옛날에 이석기가 감방 가기 전에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방에서 어떤 용지를 계속 파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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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용지가 다 파쇄되어 있기 전까지 못 들어오겠습니다. 국회의원실 안에. 그러니까 뭔가 북한이랑 주고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을 다 파쇄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파쇄기로 그렇게 파쇄했는데 이런 이석기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지금 그때는 이석기 또 어떤 여자애 한 명, 뭐한 두세 명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10명, 조국 신당이요. 지금 3%가 나와요. 3%가. 그러니까 다른 당은 3%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조국 신당에 3%가 나와요. 그러면 조국도 들어가요. 조국 신당 안에도 아주 이제 주사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작계를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선절하는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또 대통령 돼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게 될지, 무슨 결정을 하게 될지. 자, 이런 상황. 이게 이제 교회 외부의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 내가, 아, 우리 이제 평안해집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물론 이제 평안한 건 당연한, 평안한 건 당연한 마지막 결론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상황들도 들으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 이런 상황들도 알면서 깨어 있어야지. 아, 난 깨어 있으려고 난 알면 안 돼. 나는 다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난 뉴스도 안 봐. 절대 안 봐. 난 뉴스 안 봐. 난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합니다. 그런 시즌을 뭐 가질 순 있습니다. 뭐한 일주일 동안 그런 시즌을 가질 순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사회생활 하셔야죠. 사회생활. 한 주님의 뜻은요. 세상의 빛. 할렐루야. 세상의 소금.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접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지. 세상의 상황 가운데 아예 문외한으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 뜻이 아님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졌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부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항상 어떻게 하라?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보고 주의하라 이거예요. 본다라고 한 단어로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주의하다라고 한 단어로도 쓸수 있죠. 주의 조심해서 봐라.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주의해야 돼요? 그 주의하라고 한 단어가 왜 쓰였냐면 그 뒤에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진실되게 예수님 믿고 우상숭배 안 하려고 그러잖아. 제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유튜브 어떤 계층이 이거 우리 유튜브를 보나 내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다 돼요. 남자가 많이 보나 여자가 많이 보니까 남자가 많이 보더라고. 웃기더라고. 남자가 많이 봐. 왜냐면 군대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가. 축구 보는 거는 회개했는데. 축구 보는 거. 아, 손흥민이 두골 넣었다고 탁 알고리즘에 뜨더라고. 근데 내가 그거 안 봤어. 할렐루야. 안 봤어. 근데 한골 넣었나? 두골 넣었나? 근데 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예배 가려고 그러니까 진짜 막 싫어하더라고. 그리고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도 못 꺼내게 하려고 막 그렇게 막 압박감을 줘요. 압박감을. 그런 상황 가운데 예배당 좀 가고 싶어요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내무반 가운데 가가지고 혼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그런다거나 이등병이 저희 기타 치고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막 굉장한 압박감이 막 오는 거예요. 굉장한 압박감이. 근데 막 기타 치고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동아리를 성경반이라고 하는 동아리를 거기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상병 저희 아버지 군번 고참이 저 쟤네 저 저렇게 쟤네끼리 그 종교 모임 갖게 하면 쟤네 버릇 나빠진다고 하면서 막 중대장님한테 막 우리 있는 앞에서 대놓고 건의하더라고. 건의하더라고. 근데 중대장님이 근데 거기서 막아주셔가지고 아 종교의 자유는 있어야지 군대에도 해가지고 성경반을 만들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예. 그래서 CCC 찬양인도자 예수전도단 간사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생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점점 많이 모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교 다녔던 애도 의지할 데 없으니까 우리가 또 잘해주니까 걔가 이제 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또막 이제 기도 부탁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런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압박이에요. 그것만 해도 세상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으려고 할때 여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충돌이 왜 있어요? 이미 저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타격을 하려고 해요. 예수님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한 명이라도 조금이라도 미혹되게 해서 뒤처지게 하려고 한다거나 낙심 가운데 빠져 있게 한다거나 예, 그 낙심의 화살을 계속 이제 쏘거든요. 원수가 그걸 이제 탁 방어를 못한 채 맞아버리면 주춤주춤거리 주춤주춤. 근데 그때 형제 자매들이 옆에서 잘또 보살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예배 가운데 또 회복이 되고 또 오아시스를 만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어떤 접촉점 없이 계속 비틀거리면서 한 대, 두대 계속 맞다 보면은 이제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하는 미혹 가운데 빠져들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원수는 크게 두 가지로 다가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내적인 유혹으로 다가오고 두 번째는 외부적인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려움, 환경적인 두려움. 그래서 어떤 자들이 술을 왜 먹는다고요? 자기가 환경적으로 도태되어질까봐 두려워가지고 관계 가운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또 먹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초점이 이 역사의 모든 초점이 오로지 예배자,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할렐루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거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딱 맞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큰 일이 뭐 벌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진 않을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로 이게 헷가닥 이제 시각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마무시한 일이. 진짜 여기 예배 진짜 싫어한다니까 원수가. 진짜 싫어한다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예배. 그 마태복음 23장에 걸리는 교회 말고 마태복음 23장에 안 걸리게 교회당을 탁 세팅한 그런 교회 가운데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 향이 하나님 앞에 그게 받아들여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재앙을 쏟으시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떤 방향성으로 쏟아져요? 이 재앙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 쏟아지게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예배는 드리다가 또 이제 120세까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다가 뭐 죽자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 어저께 이제 민씨 성을 가진 어떤 정치인 만나는데 그분이랑 대화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 특별히 이동욱 사님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동욱 사님 왜 좋아하시냐? 그 자꾸 얘기를 하실 때 정치를요. 이제 의원님은 120살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120살 거기에 꽂히셨어. 100세까지 거기에 꽂히. 100세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으아 막 하는데 진짜 온 식당에 다 떠나가도록 으아 막 하면서 예 그렇게 막 웃으시는데 아마 한 5번은 그렇게 웃었어요. 100세 얘기만 나오면 웃으시더라고.
백세 얘기만 나오면 백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분들은 주님 곧 오신다, 5년 후에 5년 이제 있으면 오신다, 뭐 이렇게 10년 안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그 믿으시면 안 돼요. 어떤 연도수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에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연도 숫자를 딱 정해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근데 혹시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쓰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아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고개는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의 끄덕임, 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끄덕임이 아니고 아 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예. 그리고 아멘을 막 강요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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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강요를 하시면 거기 그 안 말려 드셔도 된다 이거예요. 예. 안 말려 드셔도 된다 이거. 아, 아무튼 자 초점이 우리들에게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 상황들도 잘 살펴보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이제 교회당 문이 닫히게 하려고 한다. 그 문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저 문을 안쪽으로 다 해야 된다. 빨리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 왜냐면 외부 상황을 보니까 교회당 문이 다 닫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에 친척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회 문화도 바뀌었지만 가게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저께 이모님들 다 만나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이모님들이 저희 이모님들은 다 고깃집 그 사장님을 한 3, 40년 다 하신 분들인 겁니다. 최고 전문가들이시죠. 식당의 최고 전문가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 시즌 끝나고 바뀐 게 뭐냐면 이제 회식 문화가 없어졌대요. 회식 문화가. 그 전에는 길거리에 이런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이 많았대. 술 먹고 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나 주님 문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막 이렇게 비틀거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배달 문화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다 쿠팡 아니면 그 요즘에 먹는 거 배민? 배민? 예. 빨리 집에 가가지고 배민 쿠팡으로 뭘 예. 아무튼 그렇게 지금 바뀌었대요. 문화가 코로나. 근데 대비를 했었었던 어떤 가게가 있었었다고 한다면 이 상황도 돌파를 할 수 지금도 돌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 준비를 잘 했었었다고 한다면. 근데 만약에 그때 준비가 안 됐었다고 한다면 그냥 뭐 시대 탓하면서 상황 탓하면서 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인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요한 말씀이 한번 따라해보시죠. 주의하라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의하시면서 살아셔야 돼요. 특별히 또 따라해보시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세요. 사람이 속이려고 그들이 속이려고 한다. 가정법으로 되어 있더라고. 속이려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 가정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의도를 해석해야 된다 그랬지. 예, 이해가? 아멘. 네, 의도. 속이려고 해요. 속이려고. 이거 속이려고 하는데 속이게 되든지 말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속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속이려고. 그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나라 가운데 유튜브로도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기저기서 막 이제 프레셔를 주고 미혹을 하고 두려움을 주려고 그러고 막 그런 말을 막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의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이 넘어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실제 어떤 사람들이 넘어간대요. 넘어간대. 여러분들은 안 넘어가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안 넘어가기 위해서 또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저도 아무리 바빠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애들 교육하는 시간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배드리는 시간 때는 예배드리기 전에는 뭐 다른 전화 다 안 받고 그리고 딱 이제 예배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차 안에 있을 때는 다른 거안 보고 차 안에 있을 때막그 정치 뭐 보고 막어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나쁜 것만 한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차 안에서 내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차 안에서 그 베니 목사님 우리 주일날 트는 그거를 그냥 꽂아놨어요. MP3로. 그래서 이제 그 소리만 나와요. 그 지겨운 소리.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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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거. 곧바로 이제 딱 타자마자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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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뭐 이거. 이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아, 근데 이제 더 그게 기도가 잘 되더라고. 그난그 소리 나오면 기도가 돼. 그냥 저절로 막 입이 막 저절로 돌아가. 예, 그 소리만 띵, 띵, 띵. 그 소리만 나오면. 그래서 그렇게, 아, 좀더 기도하면서 그차 안에서는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 성전이 무너짐의 때가,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언제? 외형적인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그리고 그때쯤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사인, 징조라고 하는 말씀을 사인이라고 번역하시면 되거든요. 어떤 사인, 이 사인이 나오면, 이 사인이 지금 환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완전하게 맞아 돌아가면, 이 사인이 나오면, 이 사인이 나오면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라. 조심하시라. 사람을 조심하라.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조심하세요, 사람. 그럼 사람을 만날 때요, 섬기기 위해서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욕심 없이. 그리고 저 사람을 챙겨주고자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이랑 자녀 관계는 계속 만나도 되는 게왜 그래요? 부모님이 계속 희생하면서 아이들 섬겨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아멘. 그러니까 만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언제 미혹이 되냐면, 욕심을 가질 때 미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잘돼 보고자 하게 될때저 사람을 잘 되게 하려고 하면 내가 잘 됩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저 사람은 아주 깔아 뭉개버리고 내가 잘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잘안 되게 되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짓누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준비되어진 그룹들이 있어요. 아주 잘 준비되어진 그룹들이 있어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을 딱, 어떤 욕심은 이 미혹, 어떤 욕심은 이 미혹으로 미혹하려고 준비되어진 그 그룹들에 착 걸리게 됩니다. 착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혹은 왜 당해요? 사실은 자기 책임이에요. 마지막까지 가면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에 걸리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는요, 교회에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충성하고 형성하고. 내가 애들, 나도 제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못하진 않는다고 할수 있는데, 민모모 정치인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께 영어 공부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데 진짜 미치도록 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야 토익 100점이 나오는 거라 내가 그걸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짜 밤낮 외웠대요. 단어만 밤낮 외우고. 그리고 아버지가 또 영어를 잘하셨던 분이셨기 하우스보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또 받아가지고 또 영어를 계속 접하는 환경 가운데 가정 안에 있었고, 카추사도 갔다 왔고,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도 이제 갔다 오면서 또 토익 시험을 계속 보는데 점점 올라가더래요, 점수가. 900점, 920점, 뭐. 그래서 결국에는 990점? 990점까지 맞았다고 막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전을 짤때그 젊은이들한테 그거 좀 얘기를 많이 해라. 자기 자랑을 그거 많이 해라. 영어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 민모 그 의원님께서 영어 잘하는 거잘 모른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많이 좀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도태우라고 하는 유명하신 정치인분이 계십니다. 지금 대구에서 공천이 되셨는데, 그분이요, 옛날에 신속한 목사님이랑 같이, 저희랑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거기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얼굴 많이 뵈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항상 저희 가면은 막 겸손하게 인사하시고, 난 그분이 서울대 출신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에다가, 뭐, 또, 소설가시더구만 보니까, 소설가. 그 정식 자격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도 많이 쓰시고, 뭐 그러셨는데, 정말 여러 어려우신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이신데,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또 변호해 주시고, 억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뭐5.18 무슨 뭐 발언 때문에, 뭐내 치려고 그런다. 근데 공천이 끝났으면, 어떤 한 개인이 그거를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근데 뭐가 걸려서 그런지 지금 공천을 취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짓누르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람을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사람을 만날 때는 항상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같지만 딱 섬겨주고, 그리고 더 섬겨줄 필요도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 사람들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모든 사람에게. 만나는 닥치는 모든 사람. 특별히 좀 여러분들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반쯤 죽어간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반쯤 죽어간 사람, 해프데스라고 나왔다 그랬죠. 반쯤 죽어간 사람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도와준 게내 이웃이다. 내 이웃이 누구시냐? 누구냐? 그 죽어간 사람이 내 이웃이고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 거예요. 이웃. 이웃의 범위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만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도 남편을 이용해서 내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나 부자 돼야지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리고 아내를 잘 만나가지고 평강공주 잘 만난 누구의 온달? 예, 바보 온달이었는데 온달이 어떻게 됐어? 온달이 뭐 왕자 됐나요? 아무튼 예, 그런 꿈을 물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또잘 만난 케이스고 그런데 혹시 그렇게 못 만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교하거나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섬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야지. 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들어가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50% 가정이 지금 50%도 넘는 가정이 지금 이혼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마무시한 가정 가운데 지금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이게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서로 상대방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잘 되기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충족이 안 되니까 이게 서로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 섬기는 관계여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그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피차 섬기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섬겨야 돼요. 아내도 남편을 섬겨야 돼.
그것이 전제가 되는 가운데 결혼을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이제 결혼 생활을 그 천국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이 왜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면 사람의 미혹이 준비된 미혹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게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에. 근데 세상 끝에는 전에도 없었던,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뭐가? 저 그리스도의 전무후무한, 미안해. 내가 자꾸 얘기하자. 나도 좀 온유하게 얘기하고 싶어. 내가 막 너무 막 우악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네. 근데 그 부모님들 기도하러 위로 올라가라고 제가 해가지고 올라가시잖아요. 와, 애들이 근데 부모님 없으니까 야, 애들이 나랑 놀려 그래 자꾸. 나랑 놀려 그래요. 근데 나도 놀고 싶어. 나도 애들이 좋거든. 근데 자꾸 애들한테 미혹이 되더라고. 나도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재밌게 막 말을 하면은 나도 몇 번씩 막 받고 하다가 나도 업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내가 꽝꽝꽝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야! 막 이러면서 아무 반응이 없어. 처음부터 무섭게 해야 되는데. 근데 미혹을 받으면 안 되는 아, 그건 뭐 미혹이 아니고 애들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런 건데,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예배자 학교를 그냥 부모님들이랑 같이 한다거나 뭐 빨리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게 해야지. 뭐 부모님들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뭐 야, 이거 대단하십니다 부모님들. 와, 이제 애들. 하, 내가 진짜 예. 근데 아무튼 애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나도 애들을 막 엄청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건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에 묶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 끝에 사인이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사람의 미혹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단은 2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하라가 앞에 나옵니다. 명령형으로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일단 주의해야 돼요.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미혹이 오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미혹이 오지 않는, 주의해야 사람의 미혹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깨어있어야 속지 않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셔야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야 승리할 수 있음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주의하세요. 성령 충만을 주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은 기도해야 주세요. 기름 부으심은.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라서 핸드폰 배터리로 비유하면 안 돼요. 근데 기름 부음은 그렇게 해도 돼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성령께서 주신 능력. 이것은 정기적으로 채워야 돼요. 정기적으로 기름 부음은. 근데 그 시간을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그 기도줄을 중요시 여기셔야 됩니다. 기도줄을 놓치시면 미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 나는 그 어떤 믿음의 연륜이 있으면 좀 기도도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나도 그런 좀 기도도 안 해봐야겠다 했는데, 아유, 난 안 되겠더라. 난 안 하면 난 안 죽어. 안 죽어. 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난 그리고 찬양을 저렇게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생명이, 기도줄이 나는 생명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래서 주일날 전에 항상 이제 저녁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편 보면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면서 시편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옵니다. 거의 주일날. 그렇게 이제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을 못 자니까 안 해도 잠을 거의 못 자요. 예, 제가 참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는 솔직히 딴 데서 자, 딴 데서. 예. 아무튼
자, 주의하십시오. 주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서 명령형으로 딱 끊기는 겁니다. 주의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 그리고 이제 사람의 미혹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아낼 수, 사람의 미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심하고 봐야지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 의심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고 뭔가 한다. 그 믿으려면 오랫동안 봐야 돼요. 그 사람을. 그리고 열매를 봐야 돼요. 부모님은 10년 동안 봐도 동일하시잖아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언제든지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김장해주시고. 부모님은 똑같으니까 그러시는 것이라.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요, 의심해도 돼. 의심해도 돼. 저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목사님도요, 사실은 예수님이 주의하라 그랬거든요.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 그 분별 잘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의심해도 돼요. 무조건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돼요. 의심을 해보고 하다가 열매를 보는 것이라. 저 이제 목사님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면은, 그 보고 천천히 평가하는 것이라. 천천히 평가하는 것이라. 예, 그렇게 살아가셔야지. 그냥 무작정 나를 따로 나를 믿어 해가지고 믿으시면,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믿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 따를 때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을 잘 하시고, 그리고 내가 막 따라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따릅니까? 뭐 내가 막 따라 이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뭐 머리끄덩이 잡고 뭐, 죄송합니다. 뭐 그러진 않죠. 예, 너무 이제 유머 욕심이 과하다 보면 좀 이렇게 설교가 좀 오버가 될 때가 있어.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억지로 딱뭐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분별해가지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혜로우신데. 예?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이 20년 동안 여기 속았어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갈수 있도록 또 내가 다 해줍니다. 예? 근데 아무튼 주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의 미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혹이 뭐냐? 여기 이제 for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지? for가 계속 나와요. for, 가르. 왜냐하면, 그러니까 4절, 5절 쭉이 접속사가 계속 나옵니다. 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적은 사람? 아니요.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한 단어를, 저는 이 구문을 이거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가 이 크리스토스, 메시아란 단어거든요. 이게 나는 세상의 구세주다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신령한 자다. 나는 은사가 있는 자다. 나는 병 고치는 자다. 나는 능력이 있는 자다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혹한다 이거예요. 수많은 여러분들 지금 교회들 가운데, 또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의 사역보다 중요한 게 말씀 사역이고 회개 사역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안 되는데, 또 은사 사역이 또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은사 사역보다 우선순위여야 되는 게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한번 더, 표적과 기사는 말씀의 시인형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예수님 말씀.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제 영어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 공부 이제 어떤 교재로 할까 하다가 목사님이 정했습니다. 좋은 교재를. 할렐루야. 마태복음. 할렐루야. 마태복음을 그냥 외워버리려고. 내가 설교 그냥 이거 그대로 읊고 읊는 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계속 보면서 한번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시는 목사님
한 세 분 뽑으라면 조용기 목사님, 김삼봉 목사님, 그리고 또 극동방송 그 대표 목사님 김장훈 목사님, 이 세 분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그나마 잘하신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김장훈 목사님이나 김삼봉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담임 목사님 영어를 잘하시는데 영어 설교를 할 때 영향력은요 조용기 목사님 못 따라가요. 내가 볼 땐 그래.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요 영어를 프리토킹을 잘하는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세요. 영어 설교를. 영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조용기 목사님 영어 설교 사이트를 내가 하나 옛날에 만들었거든요. 나도 저렇게 영어를 잘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 활성화시킬까 합니다. 해서 하는데 성경을 선포를 잘하시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독일 분이십니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시는데 그분이 발음이 그래요. 파다 막 그럽니다. 파다 파다의 파더의 파더 파더 파더인데 파다 그럽니다. 파다. 근데 다 알아들어. 아프리카 사람들 다 알아들어. 근데 정확해요. 쉽고 저 지저스 하면서 하는데 더 이상 하면 Jesus is my savior and your savior.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세주, 당신의 구세주. 할렐루야. Are you agree?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어, 막 되네. 예, 그렇게 막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짧게 하고 간단하게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 다 알아들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그냥 성경을 선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정 절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병 고친다라고 해서 무작정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병 고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안 믿으셔도 안 돼요. 안 믿으셔도 안 돼요. 열매를 보고 알아야 돼. 선자는 열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고 선지를 분별하셔야 돼.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만문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진짜 선자는요 하나님만 따르지 만문신도 못 따라요. 하나님만 따릅니다. 근데 이거를 쭉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분별하셔야 돼. 그리고 성 문제, 그러니까 돈 문제랑 성 문제 있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딱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알아야지. 예? 우리나라 이제 부흥사 분들 나는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난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그 부흥사 분들 중에 또 잘못된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본 게 있단 말이야. 본 게. 예?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상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 성 문제 관련돼가지고. 아무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해도 그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 조심하는 거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만약에 미혹이 되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미혹해요?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나 다른 사람 미혹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금 미혹당하는 거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실제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혹 가운데 깨어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저께 복음 증거하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를 따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책도 드리고 찬양 라디오도 드리고 그리고 또 자주 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는 육신이 후패해지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천국밖에 소망이 없어요. 부활밖에 소망이 없어요. 부활. 부활에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돈이 많았다라고 해도, 아무리 집이 넓다라고 해도 영생이 없으면 뭔 소용이에요?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 접니다 하고 제가
제가 어렸을 때 손 많이 썩였던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너 손 많이 썩였지 뭐 이렇게 뭐 고개를 뭐 근데 결국에 그 옆에 분들이 또 다 들으시는데 다 같이 또 따라하시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근데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 모임이요 제가 미리 떡밥을 던져가지고 그래요. 저기 이제 지금 좀 어렵게 계신 분이 계신데 내가 찾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자리를 또 힘들게 마련을 해주셨어요. 권사님이 원한다 하니까 우리 이모님들이 다 이제 아 그래 권사님 목사인데 같이 하자 해가지고 같이 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손도 꼭 잡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는데 너무 좋아하셔. 너무 좋아하셔. 너무 좋아하셔. 그리고 이모님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예. 내가 옛날에는 이모님들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되게 이제 어리숙한 애였는데 지금은 내가 막 오늘 좀 성격이 달라졌더라고. 내가 주도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모님들 막 이러면서 아, 애들 잘 지내시죠?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말도 잘하고 내가 나도 볼 때 내가 신기해. 예. 근데 자 주여 삼천포로 빠지지 않도록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자가 기름 아 자기를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이 오고 이게 첫 번째 이게 좀 그래서 주의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24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도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난리와 난리 소문. 자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많은 사람을 어느 때 미혹해요? 난리통에 미혹하는 거예요. 난리통에. 불안이 가중됩니다. 불안이. 두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환경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되는데 그것들을 들으면서도 주의하면서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 그자 두려움이 임하면 어휴 주사파가 저 장악한데 어휴 두려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사파들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사파를 자본주의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의지하지 않아요. 주사파를 싫어하죠. 그러나 자본주의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돈 쌓아놓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사꾼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장사꾼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저기 돈 벌러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우리 시편 저번 주일날 오전에도 나눴는데 헤벨 계속 나오잖아요. 한숨이라는 뜻도 되고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딱 까보니까 텅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뭐 인생 돈 많이 벌었다 했는데 딱 까보니까 텅 비었어요. 그 제가 애들 가르치려고 수학 가르치려고 정승재 수학 그거 이제 봤는데 그 정승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 봤는데 최고 자리에 올라가면 갑자기 확 공허해지더래. 수학에서 최고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우울증이 찾아오더래.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지더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경계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 어떤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그 최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빌 게이츠 보세요. 최고 갑부가 됐는데 최고 정점을 찍을 때 딱 부인이 이혼하잖아요. 그리고 위자료를 뭐 천문학적으로 받은 거예요. 세계 몇 대 재벌이 됐어요. 그 빌 게이츠 아내였던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는데 그 잘 나가다가 예? 또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 결혼을 했대요. 계약 결혼을 다른 어떤 여자 계약 결혼
너는 만약에 이혼하려고 그러면은 내 재산 갖지 못해 하고 계약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불행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 하죠. 예? 계약 결혼. 생각도 못 하죠. 근데 불행합니까? 그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지. 얼굴은 늙지. 힘은 약해지지. 몸은 후퇴하지.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명성 다 필요 없어요. 돈도 다 필요 없고, 집도 다 필요 없고.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쟁과 전쟁 소문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보다도 영어는 ESV 킹제임스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겁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꼭 있을 것입니다.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반드시 있어요. 전쟁과 전쟁 소문은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 성경인가요? 전쟁에 대한 말이 있고 전쟁에 대한 루머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프랑스어 성경. 전쟁에 대한 talk, 말이 있고 전쟁에 대한 루머가 있다 그랬어요. 말과 루머. 그 어떤 들리는 전쟁 관련된 여러 이제 정보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여러분들 두렵게 하려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건 듣긴 들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심해서 여러분들 두렵게 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여러분들과 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수 있다고 한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반드시 머스트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것이요 대적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대적하고가 없고 에피라고 돼 있어요. 에피 히브리어로 아니 헬라어로 아까 배웠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이게 뭐냐면 에피는 뭐냐면 보통 온이라고 해석하거든요. 온이라고 하기보다 딱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붙어 있지. 이것도 붙어 있지. 둘다 에피예요. 에피. 이건 뭐 아래 있고 위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에피예요. 그러니까 대적하고가라고 말씀이 없고 일어난다라고 한다고 해서 rise up. 그다음에 rise up. 맞지? 배웠지? 기억나지? 예. 기억나? 예.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야당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요? 여당이 일어나고. 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정치 세력이 나오면 그 다음번 정치 세력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셔요? 이게 어떻게 나와요? 하면 돼. 붙어서 rise up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나오면 어떤 정치 세력이 붙어서 나오고 김일성이 나오면 이승만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붙어가지고 문재인이 나오면 누가 나와요? 또 윤석열이 붙어가지고 윤석열이 진짜 붙어가지고 나왔네. 뭐 라틴어로 보니까 에피를요 인으로 해석했어. 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라틴어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 안에서 나온다 이거야. 안에서 민족 안에서 민족이 나오고 킹덤 안에서 킹덤이 나온다. 바실레이아라고 돼 있거든요. 바실이라고 돼 있거든요. 바실은 왕, 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민족은 겐이라고 나오는데 겐은 시작이란 뜻이고 시초, 혈통의 어떤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겐이라고 한다는 게놈 뭐 이렇게 나오면 혈통 시작이란 뜻이거든요. 혈통 안에서 어떤 혈통끼리 어떻게 돼요? 서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서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가 일어나면 경상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또 북한이 일어나면 남한이 일어나고 같은 민족 안에서 그렇게 붙어가지고 아니면 안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번역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근데 아시기를 바라.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킹덤은
덤은 집이라고 했죠. 집인데 어떤 집? 지붕이 있는 집이라고 했어요. 지붕. 지붕이 킹. 그러니까 왕이 어떤 지붕 아래 왕권을, 킹십을, 왕권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 테두리를 킹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킹덤이 일어나면 그 이어서 킹덤이 또 일어납니다. 킹덤이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서 에피, 다른 에피 붙어가지고 계속 일어나고 일어나고 대적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붙어서 일어난 거예요. 붙어서. 예,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킹 제임스로 보면요, 봤지?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 이렇게 나옵니다. 전염병이 나옵니다. 근데 현대사본은 없습니다. 근데 고대사본엔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 자, 이것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 어떤 영어 번역본은 어떻게 했냐면 Burst of Pain. 그렇죠. Burst of Pain. 그래서 곧 상고의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상고의 고통의 시작. 자, 그건 뭐냐면, 자, 이런 진통이 왜 있어요? 이 진통의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 진통이 왜 와요? 진통의 처음 시작이 이제 오게 되면, 아, 이제 애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단단히 합니다. 진통이 이제 있게 되어지면, 아, 더큰 어떤 고통이 오겠구나. 내가 진짜 이를 악물고 내가 이거 버티리라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죠. 근데 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진통 후에는 그 진통이 다 잊혀질 만큼의 굉장한 기쁨이 오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보시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오는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보통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진통 가운데 나오는 성도라고 볼수 있어요. 그 성도가 철정 권세를 가지고 열방 가운데 다스리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늘로, 그 남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전통적으로 번역하지만, 교회가 낳은 성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낳은 어떤 거룩한 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자, 상고의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만 할건 아닙니다. 상고의 고통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이 끝나면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그리고 원어로 안 보면은 안 보여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만 그냥 하고 넘어가지. 근데 고통의,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의 시작이다. 산고의 고통. 예, 맞아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2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한번 따라, 여기서 그때란 단어가 이제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때, 어느 때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이 또 여기서 곳곳에,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아무튼 곳곳에 여러 장소란 뜻이에요. 여러 장소. 여러 장소에. 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보니까 어떤 장소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어떤 장소 때문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번역도 했어요. 어떤 장소 때문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어떤 장소 때문에. 예, 전염병이 왜 왔어? 어느 장소 때문에? 어느 장소 때문에, 어떤 장소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어떤 장소가,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어떤 진앙지가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쓰나미가 오고 하게 되어지는 어떤 위험한 장소들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해석도 될수 있는 번역이 있는 것입니다. 진앙지, 위험한 장소는 피하는 것이 상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롯과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말세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때가 되면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게 한꺼번에 막 이제 벌어집니다. 사람의 미혹이 많아지고 그때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자들이 진실된 예배자들을 핍박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죽게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게 핵심 뭐냐면 이게 지금 쭉 접속사로 연결이 된 구문이라서 뭐와 연결되어진 거냐면 한번 따르면 주의하라. 주의하라가 핵심입니다. 주의하라. 그럼 왜 주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난리통에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거 딱 여러분들 이번에 코로나 시즌 때 진짜 얼마나 황당한 일들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렸으면 그 사람만 뭐 격리되면 되지 옆에 있었던 사람 누구였어? 다 불어. 특별히 교회 갔어 안 갔어? 꼭 이제 앉혀놓고 처음에 물어보는 게 꼭 교회랍니다. 꼭 교회. 처음에 불교 불당 안 갔어? 뭐 마트 안 갔어? 뭐 이렇게 솔직히 교회가 많아요? 마트가 많아요? 아, 비등비등한가? 근데 꼭 교회 먼저 물어. 교회가 뭐 진앙지인 것처럼 어떻게 그걸 또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볼 수도 없는데 교회에서 뭐 다 퍼진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노리고 핍박하려고 누가 어떤 걸 조작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부정선거를 하고 코로나가 퍼진 거예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못하게 했거든요. 저희 그때 기자회견 할 때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막 경찰들이 막 사진 찍고 있었는데 아 우리 어떻게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도 막 기자회견 그때 2020년 4월 며칠이더라? 18일, 19일 이틀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쭉 또 목요일날 계속 또 했었었죠. 그거 기억나요? 예. 근데 그때 경찰들이 계속 와가지고 또 막 사진 찍어가고 체증해가고 그래서 우리 뭐 찍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할 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래 코로나가 터지니까 기자회견도 못하고 또 무슨 발언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가운데 사회가 어지럽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 자 전염병의 때 기근의 때 지진의 때 전쟁과 전쟁 소문의 때 민족이 일어날 때 나라가 일어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을 환난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또 따라해보실래?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국도 우리를 미워하고. 맞아요? 미국의 어떤 자들 패미들은 우리 싫어하겠지. 미국의 동성애자들은 우리 막 싫어하겠지. 예? 유럽의 어떤 또 패미들은 우리를 싫어하겠지. 패미는 무조건 우리 싫어하겠지. 예, 그리고 동성애자를 뭐 옹호하는 사람들 민주당 지지자들 다 우리 극도로 싫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정말 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은 진짜 죽이고 싶게 싫어하는 사람. 오늘 홍수환 장로님 당 입당식 하셨는데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대요 지금. 근데 제가 그거 올린 어떤 쇼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올렸는데 그게 진짜 조회수가 막 급상승해요. 지금 수직으로 돼요. 거의 수직으로 쭉 올라가는데 거기에 댓글 반 틈이 와 그 어르신분들은 막 진짜 어마무시하게 욕을 하시대. 아주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막. 그러니까 좌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욕을 해 욕을.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돼가지고 까프까라고 하는 어떤 귀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냥 부정선거 영상 올리는 그 영상에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욕을 해 욕을.
아니 거기 안에 내용을 가지고 뭐 반박을 하던가 하면 되지. 내용에 대해서 그럼 내용 근데 그 까부까님이 지혜로운 게 댓글을 달 때 내용은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 못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려 그러면 에이 바보야 점점점 하고 그리고 끝내버려요. 내용에 대해서. 근데 싫은 거죠. 진실을 마주치기 싫은. 근데 자 우리는 자 제가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나라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 이게 꼼수를 부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동훈이 부정선거 관련돼가지고 지금은 좀 덮어두고 나중에 처리할 거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그 선거를
거짓말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미움을 받습니다. 예, 서울에서도 미움을 받고. 근데 다 미움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를 사랑할 겁니다. 굉장히 우리를 따를 겁니다. 그런 자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항상 또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몸된 교회에 대해서 진실된 교회라고 하면 진실된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 굉장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게 딱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는 시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둠이 임할 때 빛이 임하는 겁니다. 어둠이 임할 때 빛과 어둠이 샥 갈려지는 시대가 알곡과 가라지가 샥 갈려지는 시대. 예, 저 추수라는 책에 보면요. 그 도성과 도성이 샥 갈려진다. 이거 나와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왜냐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가 완전히 샥 갈려진 거 아니에요. 그 주지사가 추구한 노선이 완전히 달라요. 텍사스가 여차하면은 독립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텍사스는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 이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동부 바이블 벨트와 서쪽이 지금 충돌하는 그러한 상황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이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더 조심해야겠죠. 사람을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견디셔야 됩니다. 자 10절 시작. 그때 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언제?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이 만연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게 되는 그때 많은 사람이 한 번 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넘어지게 돼. 스칸달리죠. 이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뜻도 되거든요. 헬라어로. 그래서 실족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one on other 그러니까 서로 어떤 한 사람의 다른 사람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11절 시작 거짓 선자가 적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왜 그러냐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여기서 이제 11절에요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보시라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짓 선자 스스로 내가 거짓 선자 되겠다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 수동태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동태 그러니까 세상이 거짓 선지자가 안 되면 밥벌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가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 왜 그래요? 불법이 성하니까 불법 가운데 먹고 살려면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건국 전쟁도 여러분 보세요. 진실 관련돼가지고 지금 박종인 씨랑 황현필 씨랑 지금 대치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논쟁하고 있는데 내가 딱 객관적으로 봐도 박종인 씨가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자료 가지고 다 하거든. 자료 가지고. 근데 황현필 씨는 자료가 없어. 그냥 대충 어떤 뭐 어디 출처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주장하고 이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식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료가 중요한 거예요. 사료. 원사료. 원사료. 할렐루야. 예. 예 거짓 선자가 그렇게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12절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콜드 차가워진다 이거예요. 사람이 따뜻하질 않아 요새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들 서로 한번 더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 이성 간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제 남편과 아내 관계 가운데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한번 더 뜨겁게 사랑하라.
예,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은 휴거가 아니고 끝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끝입니다. 끝. 이 세상의 마지막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끝납니다. 끝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전 세계에 증거되어진 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제 인터콥 자료에 의하면 지금 진짜 예전에 제가 한 5년 전만에 몇년 전만 해도 거의 다 증거되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말세예요, 말세. 말세.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터전이 지금 마련되어지고 있는 예,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처처에 가뭄이 있고 하는 이런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하면 텔로스. 끝이란 단어예요. 끝까지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이곳 가운데 끝까지 또 말씀 듣고 끝까지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끝까지 공부하고 아멘. 아무리 바빠도 공부해. 목사님도 아무리 바빠도 공부하잖아.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차 안에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또 시간 날때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예, 근데 기도 나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그 이렇게 할수 있을 만한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곡신앙 생활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막 이게 뜨거워지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뭐 기도를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 기름 부심이 있어요. 이걸 설명을 못 하겠네. 기름 부심이 있어. 그걸 받으라. 아멘. 예,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원수를 이기라 이거예요. 부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리바이벌. 하나님이 수많은 자들을 회개시킬 수 있도록 누군가를 기름 부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항상 기본적으로 예배는 다 드리고 기도로 끼어 있으시면서 준비되어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우리가 구주로 섬기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끝까지 견디는 자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아버지, 수많은 우리들의 재앙을 노리는 자들의 미혹 가운데 걸려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 받으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